제가 쿠팡 쇼핑을 이틀에 한 번은 진짜 꼭 하거든요. 애들 물건 살 것도 너무 많고 제 물건도 거의 다 쿠팡에서 사는데 생활용품이나 뷰티에 도움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진짜 많은데 그중에 진짜 일부분을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요 안대입니다. 이거 되게 평범한 안대처럼 보이는데 너무 낡았죠? 이거 그냥 평범한 수면 안대가 아니고요. 온열 안대예요. 디슬립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 아기 낳고 나서 너무너무 맛있게 잘 써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쓰는 건데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이유는 단순해요. 아기 나면 밤잠을 그전에 자던 것처럼 통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저는 낮에 불빛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불빛이 조금이라도 눈에 들어오거나 아 이게 밤이 아니야 이런 걸딱 몸이 인식하면 낮잠을 잘못 자요. 너무 피곤해도 잘. 그래서 안막을 스스로 치기 위해서 했는데 또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람이 아기 보고 하면 그때 이 뜨거운 걸로 눈을 좀 지져주니까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좀뭐 고민 있거나 이러면 잠이 잘안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 불면증 해소도 너무 좋은 게 얘가 여기 근육에 닿으면 주변 눈 주변 근육이 좀 완화가 되면서 되게 진짜 스르르 사람이 녹아요. 이거 조리원까지 제가 그래서 잘 가지고 와서 잘 썼는데 나는 회사에서 쓰고 싶은데 나는 도서관에서 쓰고 싶은데 스터디 카페에서 쓰고 싶은데 자 이렇게 USB로 돼 있어서 꽂으면 됩니다.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노트북이나 뭐 USB 꽂는 데 하면 작동이 아주 잘 돼요. 길이가 이거 낚시를 해도 될 만큼 길어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 꽂아놓고 저기서 써도 되고 제가 이거 새벽에 애기 자다 깨고 했을 때도 다시 쓰고 자거든요. 그럼 진짜 기절해요. 저는 사용할 때 눈가에 주름이 좀 생기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느낌이 좀들 수도 있어서 두껍게 유분기 있는 콜라겐 크림 같은 거 발라주고 화장솜 딱딱 얹고 그다음에 요거 얹으면 진짜 꿈나라 여행이 로켓 타고 갑니다. 그 낮에 피곤해 공부 너무 많이 했어 모니터를 많이 봤어 피곤해 그리고 밤에 밤을 샜어요 애기 때문에 한 2시간 3시간 잤어 약장사 같아 근데 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 이렇게 자꾸 약장사처럼 말투가 변하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있어요. 이게 실크라고 해서 뭐 부드럽긴 하는데요 이게 패키지가 이거 딱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걸 진짜 수시로 쓰는데 세탁을 해서 잘안 말랐을 때그 다음에 그 낮에 쓰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이거 디슬립 관계자 여러분 이거 파실 때이 겉에 안대 커버 요거를 좀 여러 장 팔아주시면 좋겠고 이 실크가 약간 처음에 색깔이 묻어날 때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세탁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홈클렌징 같은 거 넣어가지고 완전 주물주물하면 아주 간단하게 빨래는 되는데 그리고 면으로 또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불면증 치료, 안구 건강, 뷰티까지 챙기는 낮잠 꿀템, 밤잠 꿀템. 다음은 요 콜라겐 크림인데요. 이거 진짜 에뛰드의 명작입니다. 명작. 명작은 어때요? 한번 써봐야죠. 뷰티 카페에서 인기글을 해서 진짜 이거 너무 추천하시는 간증글을 몇년 전에 보고 그때부터 저도 쓴 거예요. 스테디셀러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 근데 쿠팡에서 사면 되게 저렴해서 저는 쿠팡으로만 사고 있거든요. 수분 크림 같은데 콜라겐 함량이 높아가지고 피부가 진짜 탱탱해지는 기분 들어요. 근데 가격은 또 어때요? 에뛰드니까 너무 싸잖아. 너무 싸잖아요. 건성 피부인 분들은 사계절 쓰실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지성인 사람이 써도 제가 보니까 제 남편이 지성까지는 아닌데 복합성이거든요. 되게 촉촉하니 괜찮아 하더라고요. 요렇게. 라네즈 워터뱅크 수분 크림 그것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도 좀 느낌이 비슷한데 얘가 가격이 좀 착하니까 슬리핑 팩으로 완전 두껍게 요즘 같은 계절엔 쓰는데 그러기에 너무 좋아요. 낮에도 요즘에는 찬바람 많이 부니까 잔주름 생길까봐 콜라겐 크림을 엄청 얇게 도포해가지고 이걸 로션 대신에 쓰고 있어요. 수분하고 콜라겐이 빵빵하게 차서 진짜 이 크림 제형 같은? 진짜 이 크림 제형 같은 그 피부가 되는 느낌이에요.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하나만 사서 써보시고 괜찮으면 쟁여놓으셔도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요 헤어식초입니다. 아, 헤어식초 이거 제가 한통다 쓰고 리필 채워온 거예요. 리필도 팔아요. 이거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금방 쓰진 않은데 이거 장점이 완전 향긋한 라즈베리 향이에요. 이거 하면 기분이 좋아져. 이 라즈베리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분 좋아지시는 향인데 이걸 왜 소개를 해드리냐. 애기 낳고 완전 그 뭐야 진짜 어디 몇년 쫓긴 추노한테 몇년 쫓긴 그런 머릿결? 완전 부슬부슬하고 그 추노 머릿결 됐어요 진짜.
아기가 영양분을 뺏어가서 그런가? 어쨌든 제가 그렇게 버석버석하진 않았는데 또 머리도 엄청 빠졌잖아요, 아기 낳고. 그러니까 두피 자신감이 많이 없어졌는데 얘가 제 두피 자신감을 살려준 아이예요. 피부도 약산성일 때그 나쁜 균들도 안 생기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두피도 마찬가지로 약산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 약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칼리화된 두피를 산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샴푸 다한 다음에 물기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뿌려주시면서 쓰면 되는데요. 두피는 요거 하고 조물조물 두피 마사지 조금 한 다음에 개운하게 헹궈냅니다. 가격도 진짜 제일 저렴하긴 하지만 이 케이스예요, 제가 볼 땐. 이 소스 케이스처럼 생긴 거. 이게 다른 거는 그렇게 안돼 있어서 이걸 따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케이스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리필만 해서 계속 쓰면 되거든요. 이거 쓰고 나서 두피 진짜 건강해지고 머릿결도 좀 좋아졌어. 정수리 냄새 완전 없어져요. 정수리 냄새 저좀 있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예전에 연애할 때 하다가 아! 정수리 냄새 이런 적이. 근데 이제 전 정수리 냄새가 전혀 안 난답니다. 이거 향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간편해요. 머릿결도 또 좋아지고. 국민 학생이 추천하는 추파 아이템. 네, 졸업할 땐 초등학생이었어요. 다행히. 이거 그 학교 앞에서 팔던 그런 꾸루떡하고 똑같은 건가? 가격이 엄청 싸던데 품절이 진짜 자주 뜨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와플펜으로 눌러 먹으면 제가 학교 초등학교 끝나고 앞에서 그 누르는 기계가 있었어요. 와플 모양은 아니지만 다들 있으셨죠? 그럼 뭐라고 부르지? 전기 인두 같이 생겨가지고 막 쥐포도 구워 먹고 하여튼 거기다가 이 꾸루떡도 눌러 먹었는데 그 맛하고 똑같아서 추억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거 제 추억 여행 추팔 아이템. 그래서 이 꾸루떡을 눌러서 먹으면 우유와는 먹으면요, 아, 이 따끈한 겨울이 생각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따끈따끈 포근한 겨울에 꾸루떡으로 간식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요. 다음 아이템은요, 짠 요거예요. 웬 책이냐? 제책 읽을 시간 사실 없는데 이건 책이 아니라 제 앨범이에요. 제가 요즘에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인생 네컷을 찍거든요. 핸드폰으로 사진 막 찍고 해도 나중에 보면 좀 찾기도 어렵고 사진은 인화를 했을 때더 자주 보게 되고 오래 남더라고요.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서랍에다 넣고 그랬는데 그럼 또잘안 꺼내 보게 되고 사진도 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전 사진들 인화한 것들도 여기다 이렇게 다 넣고요. 다꽉 채울 거예요. 핸드폰 사진을 인화를 해가지고 앨범으로 쭉 넣어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애기 기저귀 중에서 일자 기저귀 이거를 생리대로 오버나이트로 쓰면 진짜 좋거든요. 길이가 이만큼 길어요, 제 어깨만큼. 근데 저 그냥 일반 오버나이트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좀 작아요. 근데 이거 쓰면 진짜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되나? 엄청 커가지고 진짜 하나도 안 묻더라고요. 전 오버나이트 써도 팬티형 오버나이트 아니면 그 침대에 묻고 그런 적이 있어서 이불 빨래까지 해야 돼서 엄청 귀찮았는데 이거 쟁여놓으면 지금 저몇년 쓰게 생겼어요. 너무 많이 샀어. 우리 애기 조금 크면 이거 써야 되겠다. 팬티 입으면. 근데 이거 어떻게 자는 거야? 이거 봐봐. 날개형이 아니구나. 날개형이 아니야. 근데 여기 옆에 넓어.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속옷 위에다가 그냥 얹어. 근데 이제 생리 팬티 있잖아. 그거 딱 맞잖아. 미생 어, 그거지. 오줌 싸도 돼. 흡수력은 어때? 흡수력 짱 좋지. 애기 오줌까지 할수 있는 거니까. 감촉은 어때? 되게 보드랍고, 진짜 보드라운 숙면 감촉. 그다음 아이템은 이겁니다. 저희 집은 기름으로 해먹는 요리를 진짜 많이 해먹어요. 전을 거의 맨날 부쳐 먹고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진짜 좋아하고 빤이 굽고 볶고 하는 그런 집인데 그 위에 후드에 기름때가 완전 켜가지고 기름이 떨어지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아, 제가 그렇게 불결하게 집을 관리하지 않는데 거긴 정말 몰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청소를 당장 제가 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하고 아 얘를 어쩜 좋지? 또 이걸 떼어서 청소하는 게 어려워 좀 귀찮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꿀템이 있더라고요. 그 주방 가스레인지 후드에다가 붙이는 건데요. 근데 가격이 엄청 착한데 요만큼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한 3년 쓰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붙이기도 간편하냐면 이렇게 키친타올처럼 뜯어서 쓰는 건데 자기 집 후드에 맞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자석도 주고 벨크로도 주거든요. 그 맞는 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붙인 다음에 여기에 기름때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좀 더럽다 싶으면 얘를 떼가지고 버리면 돼요. 이제 마음대로 더 굽고 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높이터 TV.
김나영 언니가 추천을 해준 건데요. 근데 저는 원래 루이보스 차를 잘 마셨어요. 제가 처음에 임신했을 때 친구가 루이보스 차를 임산부한테 좋다고 선물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루이보스에 빠져가지고 루이보스 차를 계속 꾸준히 먹었는데 요거를 또 사서 먹어봤는데 아 진짜 좀 달, 제가 단거좀 좋아하거든요. 막 힘들고 하면 당 떨어지고 하는데 그때마다 초콜릿이나 막 이런 걸 먹으면 치아에도 안 좋고 건강에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거를 좀 충족을 시켜줘요, 단 걸. 바닐라 라떼까지는 아니지만 그 향긋한 캐러멜 향이 나는데 맛은 또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근데 뭔가 단 거를 먹은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해줍니다. 이거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고급스러운 그런 차를 마신 느낌이란 말이에요. 특히 임신하신 분들은 카페인을 못 드시잖아요. 먹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얘는 디카페인, 카페인이 전혀 없는 루이보스에다가 달달한 캐러멜 향까지 나서 단거 먹고 싶은 욕구도 채워주고 요즘에 찬바람 막 불잖아요. 근데 이거 먹으면 뭔가 이 향기를 맡으면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좀 너무 많이 마신다 하신 분들은 요런 차로 좀 대체를 해보셔도 일단 향이 좋을 것 엄청 파우더리한데 과하지 않고 같습니다. 그리고 단냄새가 나서 일단 되게 기대되는 원래 맛있는 그러니까 딱 처음에 먹었을 때는 그냥 루이보스랑 똑같거든? 근데 끝맛이 되게 바닐라 향이 싹 맞아. 감돌면서 그러니까 맛 자체가 달진 않지. 달진 않은데 근데 향만 남고 이렇게 살짝 바닐라 향이 스쳐가고 그 다음에 약간 내가 꽃밭에 왔나? 살짝 생각 들었다가 냉찜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밀크티 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가을 겨울에 딱잘 어울리는 차네. 이 머지 블러피 틴트인데요. 얘는 마치 그거 같아요. 반에서 제일 예쁘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전체에서 제일 예쁜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쿠팡에서 유명한 애라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지금도 이거 발랐거든요. 가격이 일단 너무 착하고요. 텍스처가 엄청 부드러우면서 오버립하기, 스머징 하는 것도 너무 잘 되고 착색도 잘 돼가지고 베이스 립으로 바른 다음에 다른 거 추가하기도 좋고 이거 괜찮아요, 가격 대비. 뭐 아이패드 거치대, 스마트폰 거치대로도 쓰는데요. 이거 진짜 제 힐링템입니다. 슈퍼 마사지 할 때도 항상 보고, 뭐 마사지 같은 거할 때, 유튜브 볼때 항상 이걸 쓰는데요. 이거는 제가 즐겨보는 웹툰 독립일기 작가님 거기에 그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보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신세계예요, 신세계.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보기에 너무 좋아요. 뭐야, 패드로 뭐든지 볼수 있는데 요거 하나 있으면 요 텔레비전 산 거하고 비슷한 효과 아닐까요? 이 목에 이것도 잘 꺾이고 마음껏 잡아당길 수 있고 의외로 되게 튼튼해요. 칼매질 완전 수직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제찐 쿠팡 꿀템들을 몇개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